제가 했었던 경험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블로그로 수익을 낸 부분이 저는 첫 달 블로그 컨설팅을 시작한 첫 달에 1,000만 원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 달에는 2,000만 원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월에 1,000만 원씩은 계속해서 블로그로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맵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왔는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처음에 블로그 시작을 6월 19일에 했습니다. 6월달에 시작을 해서 2020년 6월에 시작을 했고, 그곳에는 제가 그냥 저의 경험담을 계속해서 써봤어요. 저의 사업 이야기라든지 또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잡담처럼 써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컨셉도 없었어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었던 이유는 마케팅 강의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컨셉을 뚜렷하게 정해놓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저도 블로그를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나간 거였어요. 자, 그렇게 쭉 해오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되어도 방문자 수는 계속해서 두 자릿수였거든요. 방문자 수. 왜냐면은 제가 그때는 블로그 저도 잘 몰랐고, 어떤 원리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어떤 원리로 수익이 늘어나는지를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니었다 보니까 저도 강의를 들어봤어요. 이런저런 유튜브의 강의라든지 또한 전자책도 사서 보고요. 또 블로그 강의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뭐 타링이나 뭐 크몽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강의의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보는데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연구해야 되는 부분도 생겼었던 거죠. 그렇게 연구를 해서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8월이 되어서는 월 1,000 방문자가 1,000명이 넘는 계속해서 갱신이 됐어요. 계속해서 1 방문자가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고 3,000명이 넘고 하다 보니까 8월에 이제 가장 많을 때는 7,000명도 넘어갔거든요. 자, 그 노하우를 제가 조금씩 블로그 안에서 칼럼으로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방문자가 늘어났는지를 소책자로도 써보고 또 방문자가 늘어나는 방법을 칼럼으로도 계속 써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 게시물을 공유하게끔 만들었어요. 바이럴을 하기 위해서 제 게시물을 스크랩해가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노마드 크리스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존재감을 조금 더 드러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했었던 일은 1대1 컨설팅을 시작을 했어요. 1대1 컨설팅. 왜 1대1 컨설팅이었냐면 처음부터 강의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왜 그러냐면은 1대1 컨설팅은 대화를 하면서 상호간의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돼서 이분이 지금 이거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1대 다수로 하다 보면은 줌으로 하게 되면 어떤 표정으로 계시는지도 보이지도 않죠. 자, 어떤 표정인지도 보이지 않고 지금 이해했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강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강의가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대1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을 진행을 했는데 한 달 동안 60명 정도의 분들을 만났어요. 1대1이 조금 적응이 되다 보니까 1대3까지 늘렸거든요. 1대3까지 늘려서 하루에 4시간씩 컨설팅을 했습니다. 두 팀씩 계속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 한 60명 정도를 만나게 됐어요. 60명을 만나서 계속 이런저런 질문들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PPT가 슬라이드가 20장이었는데 한 달 동안 지나서 보니까는 이 PPT 슬라이드가 60장이 됐더라고요. 3배가 늘었죠. 그래서 그 60장이 된 PPT를 가지고 전자책을 썼습니다. 전자책을 써서 그 전자책을 판매를 했어요. 전자책도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한 권에 25만원이었어요. 한 권에 25만원. 자, 왜 그렇게 높게 설정을 했냐면 저는 블로그 컨설팅을 할 때에도 블로그 강사님들도 꽁꽁 숨겨놓고 알려주지 않는 비밀 같은 정보를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자책에다가 담으려고 보니까 이 전자책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25만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팔렸을 것 같아요? 안 팔렸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전자책 수익으로만으로도 500만원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어요. 저는 두 가지 경험이 생긴 거예요. 컨설팅으로도 수익을 내봤고 전자책으로도 수익을 내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도전을 했었던 것은 블로그 강사 양성이었습니다. 전자책에 내서 수익을 얻든 혹은 강의로 수익을 얻든 이렇게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블로그 강사 양성을 해드리는 거였어요. 실제 블로그 강사님도 저에게 컨설팅을 맡겨서 진행을 했고요. 또 일반 사용자였던 분도 저에게 이 컨설팅을 받으시고 블로그 강의도 진행하시고 또 전자책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세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이 되죠. 전자책도 만들어보고 강의도 해보고 컨설팅도 해보고 강사 양성까지 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